안녕하세요. 어떤 게 고민이셔서 오셨어요? 다이어트가 목적이신가 봐요. 그럼 우리 오늘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번 운동해 보실까요? 이 동작은 탄탄한 엉덩이를 만드는 동시에 건강한 척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동작을 하실 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시거나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밑으로 끌어내려 주시고 복부에 탄탄하게 힘을 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위의 척추부터 하나하나씩 내려옵니다. 자, 어깨를 밑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부터 천천히 하나하나씩 가슴 쪽으로 끌어오셔서 천장 방향 쪽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밑으로 조금 더 끌어당기고 조금 더 힘내세요. 엉덩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엉덩이 지금 잡아보세요. 아파요. 네, 잘하고 계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위에 척추부터 하나하나씩 내려오실게요. 그렇죠. 이 동작은 여성분들이 고민이신 안종허벅지와 측면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동작입니다.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올라오실 때 엉덩이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시는 느낌을 인지해보세요. 오른쪽 무릎을 접으시면서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그렇죠. 이때 상체가 구부려지지 않게 세워주시고 등은 더 밑으로 끌어내리셔서 다시 엉덩이랑 허벅지 천천히 밟아주셔서 반대쪽으로 무릎 굽히기. 그렇죠. 상체 더 세워주실게요. 가슴 더 여시고. 그렇죠. 다시 셋. 반대쪽. 그럼 캐나 뒤꿈치가 뜨도 되나요? 안 되죠? 뒤꿈치가 뜨기 직전까지만 해요. 그 골반을 더 누르면서 상체를 더 세우려고. 이 동작은 날씬한 허벅지와 탄력 있는 엉덩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하실 때에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거나 혹은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뒤쪽 무릎에 조금 더 중심을 실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실게요. 따라해 보실게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뒤쪽 사선으로 보내주시면서 무릎을 접어서 앉아주세요. 균형 잡으시면서 일어나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업, 원치. 이게 바닥에 닿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네. 기역자로 무릎이 한 3cm 정도 떨어질 때까지만 내려가시고 다시 올라오시는 동작.